서울 성동구의 카페 거리에 있는 빗물밭입니다. 평소엔 담배꽁초 등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덮개로 닫혀 있습니다. 이 빗물밭의 덮개 위에는 비가 오면 열린다고 써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빗물바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직접 손으로 덮개를 들어 올리자 그제서야 고인 물이 하수도로 빠져나갔습니다. 취재진이 인근 빗물바지를 확인한 결과 10개 중 3개가량이 재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. 물이 빠지기는커녕 되레 그 주변에 물 웅덩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. 이에 성동구청 측은 자동차나 사람이 빗물바지 옆에 있으면 안전을 위해 덮개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. 하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안 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. 일제 점검을 해서 안 열리는 빗물바지의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보안책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해. 빗물바지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지난해 큰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의 남성 사계시장. 중심부가 낮은 지형이라 가게 대부분이 물에 잠겼습니다.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물막이판이 아직 설치 안 된 곳들도 있었습니다. 또 비 오면 또 쟁기는데 지켜서 보고 있어야죠. 또 당시 역류하는 물을 제대로 못 막았는데 배수 역량을 늘리지도 못했습니다. 이 하수도 밑에 막힌 거 다 점검해서 바꿔놓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. 올 여름은 작년보다 더 많은 폭우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. JTBC 이혜원입니다.